전쟁의 폐허에서 오늘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된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오랫동안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특히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잘 돕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대한민국이 대내적으로 먼저 자랑스러운 존경받는 모범적 나라가 되어야 하고, 둘째는 대외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우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권력자들이나 재력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법을 범하고도 법망을 다 빠져나갑니다. 그저 잘못한 소시민들은 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보면서 국민은 분노와 실망을 느낍니다. 심지어 조소감도 느끼죠. 법조인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두려움 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어야 억울한 국민이 없는 평등한 나라가 되고 국내외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온 국민이 나라의 법치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가 두려움 없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수호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좌우를 넘어서서 모두가 동참하는 중립적 성향의 운동인데 우리와 같은 단체가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사회 각계가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본부에 참여하셔서 이 서명운동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해주길 바랍니다. 법치 수호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국민 모두를 초청합니다. 지금 법치주의가 위기를 맞으면서 대한민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나 돈 많은 경제인이나 유명한 인물도 법 앞에 평등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국민은 분노와 한이 맺히게 됩니다. 법치주의 수호는 어느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관과 검찰이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법과 정의를 왜곡하면 국가는 위기를 맞게 되고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존경심도 무너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범죄자를 앞장서 처벌하던 검사가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범죄자를 옹호하는 변호사가 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법조인들이 규탄 대상까지 되었습니다. 법관과 검사가 법치를 수호하리라 믿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었는데 이 믿음을 저버리고 국민의 근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관들이 법에 따른 재판을 하지 않고 이념이나 이권에 따른 재판을 하면 정의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법원부터 정치권을 의식하지 않는 재판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삼권 분립을 무시하며 법조계에 영향을 끼쳐 법치를 훼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회나 사회단체가 법원의 인사에까지 관여하게 되게 하면 안 되고 정치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검사 탄핵을 해도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온당한 특검법이라면 대통령도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떳떳하게 법원에 맡겨 국민이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신뢰를 갖게 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법치를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는 법조인이 없도록 국민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서명운동이 폭발하면 전현직 법조인도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법조계도 단호하게 법치를 수호할 것입니다. 한시가 급함으로 서명운동 참여단체가 많아져서 천만 명 서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법치주의 확립 없이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에 사회 각각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